작은 식당. 하지만 문 열기도 전에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. 이들이 맛있게 먹는 건 다름 아닌 냉면입니다. 한국 냉면과 비슷하죠? 면이 좀 다르네요.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봤는데요. 일단 냉면을 뽑는 방법은 우리와 똑같습니다. 하지만 메밀보다는 밀가루가 많아서 면발이 훨씬 굵고 쫄깃쫄깃하더라고요. 우와. 여기에 얇게 썬 고기 편육과 또 매콤한 김치, 삶은 계란까지 곁들이고 간장, 육수를 부으면 유명한 백국 냉면이 완성됩니다. 아, 잊을 수 없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아니, 면이 두꺼워서 씹는 맛이 맛있겠어요. 약간 그 냉모밀 먹는 것 같아요. 아, 면이 되게 특이하네. 메밀면이 굉장히 굵은 느낌. 일단 면발이 굉장히 맛있었어요. 우리나라 그 냉면 면발이랑 완전히 다른데? 감동한 표정이죠? 되게 쫄깃쫄깃하게 씹는 맛이 있어요. 그리고 진짜 반가운 게 일본에서 처음 김치를 접했어. 어, 이거 다 양배추 김치 같아요. 이건 배추 아니고 다 양배추였어? 양배추. 매콤한 김치가 올라간 걸 보니 한국 냉면의 영향을 약간 받은 것 같았습니다. 아, 양배추 김치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진짜 아삭아삭해요. 이게 약간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. 이런 맛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, 확실히. 네, 되게 향한 맛이에요. 네, 확실히 우리나라에는 없는 맛이에요. 그 일식집에서 먹는 냉모밀면과 맛도 아니고 냉면 맛도 아니고 우동 맛도 아니고 되게 개운한 느낌. 와, 맛있다. 새롭게 재탄생된 쫄깃하고 담백한 백부냉면.